지난화 이야기. 아, 우리도 진심으로 고마워. 응? 뭔가?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보고 싶었어. 창립자랑 너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는 어쩌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거고. 그럼 어쩌면 우리 형도. 애들아, 나 자리 좀 비울게. 나도. 모두가 살아 돌아왔다면 분명 형도. 꼬마 형! 형! 아무 기운도 느껴지지 않아. 역시 형은 돌아오지 못한 건가? 그럼 혼이는 사회생활하고 있는 거야? 응, 맞아. 열심히 살고 있네. 훈이답다. 어, 애들이다. 오, 애들. 응? 둘 다 표정이 어둡네. 무슨 일 있어? 꼬바평을 찾으러 갔었어. 나도 우리 형을 찾으러 다녀왔어. 어? 그래서 형은 찾았어? 표정 보면 모르냐. 표정 어두운 거 보니 못 찾은 거지. 아, 그렇네. 애들아. 어? 우리 이번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해보자. 본격적으로? 나도 부탁할게. 좋아. 너희 둘 다 형을 만나고 싶은 거지? 맞아.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도울게. 나도. 그럼 시작해보자. 홍, 청, 나타나라. 어? 뭐해? 아니, 네가 주령을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았는데. 아닌가? 나 따라한 거야? 맞아. 주령들은 나의 부름에만 답하거든. 오, 그럼 얼른 홍이랑 청을 불러줘. 조사한 게 있는지 물어보자. 알겠어. 주령을 부르려는 건가 봐. 주령, 홍, 청. 응? 주령, 홍, 청. 나의 부름에 답해라. 뭐야, 왜 안 오는 거야? 모르겠어. 지금까지 나의 부름에 오지 않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 어? 홍과 청이 오지 않는다는 건 죽었다는 거야. 뭐라고? 홍과 청의 기운이 사라진 곳으로 가보자. 알겠어. 간다. 따라가 보자. 어. 겨우 따라잡았네. 그러니까 애들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주령, 홍과 청이 당했어. 달. 이 녀석들 강한 주령이냐? 상당한 실력을 가진 특급 주령이야. 상당한 실력을 가진 주령이라. 그럼 얘네를 죽인 녀석은 엄청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 그렇지. 감히 주령 홍과 청을. 진정의 달. 부활 잃은 건 하나겠지만 이들의 죽음으로 알 수 있는 건 창립자 불던 미호만이 살아난 게 아니란 거지. 그래, 좀 진정하자. 제일 아끼던 부하들이었어. 어? 달! 너 뭔데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거냐? 말해. 너가 나의 주령들을 저렇게 만든 거냐? 아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 감시한 거야? 말하라고. 저 주령들을 죽인 사람 봤습니다. 뭐? 당신들이 오기 한 시간 전. 이곳에서도 한 사람이 날 사랑한 것 같고. 그러게. 이곳 근처를 조사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겠어. 찾아내서 고문해버리자. 그건 안 돼. 왕께서 인근을 다치게 하지 말라 했으니. 하, 아쉽네. 응? 무엇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냐? 확실히 우리가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여야 해. 힘든 인생을 살았나 보고. 저 물러나자. 좋아. 응? 내가 그 말을 믿으라고. 믿어주세요. 잘 일단 진정해. 아니, 이자는 무언가 분명 알고 있어. 어이 인간. 네? 범인의 얼굴을 봤다면 그자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어, 달! 누구 사라졌네. 아, 너무 높아요. 이런 곳이라면 사람의 얼굴도 안 보인다고요. 아니, 넌 찾을 수 있어. 네? 내 눈을 빌려줄게. 찾아. 빌려준다고요? 어. 아, 세상이 넓게 보여. 잠만 말고 찾아. 네.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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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니고. 아니고. 어! 찾았다! 찾았냐? 그럼 다시 내놔. 그 녀석이 있는 곳이 어디냐? 지나시다 보면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 왼쪽 골목입니다. 아, 알겠다. 너냐? 내 주령들을 죽인 게. 응? 주령? 세상이 재밌어졌네. 옆에 있는 죄 없는 인간들까지. 주술사 중에 이런 쓰레기도 있었구나. 뭐래? 뭐야? 내 공격 속도를 피하지도 못하고 나가 떨어진다고? 본가 청이 너 따위 녀석한테 질 정도로 약하지 않아. 너... 뭐야? 말해. 본가 청을 너가 죽인 게 맞아? 빨간 주령과 파란 주령들을 말하는 거냐? 어... 맞아. 내가 죽였다. 너가 죽인 게 맞다면 그렇게 믿어줄게. 근데 주술 싸면서 왜 사람들까지 죽이는 거냐? 난 주술사가 아니라 주조사니까.